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을 많이 했어요. 두 분이 친한 걸로 압니다. 술도 많이 마셔요.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그래서 명파리 도적을 토벌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최고의 정봉주 의원을 향한 이런 주장.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네. 김재원 최고를 보면 좀 부럽긴 할 거예요. 네? 아, 같은 원인데 네. 김재원 최고는 계속 최고위원이 됐어요. 연장 세번 됐을 겁니다 예. 아마. 최고위원 전문 정치인 같아요. 예. 네. 그 희한하게 그 이제 최고위원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지지자들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TK 출신이기 때문에 TK에서 지도부에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 하면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 김재원 최고예요. 그래서 꼭 들어오니까 네. 정봉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겠죠. 이번에 더군다나 잘 나갔죠. 1등으로 출발해서 2등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그 사석에서 한 발언이 그 방송을 타면서 완전히 정봉주 입장에서 날벼락 맞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그 공식화 되면서 예. 그거에 대한 본인이 해명. 정봉주 전 의원이 나름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말안 했다 말안 못하는 거예요. 나 했다. 예, 비겁하게 보이면 안 예, 되니까. 그런데 나는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예.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등으로 갔으니까 5등에 턱걸이 정도 하지 않을까. 들어간다. 그래도 한 명은 넣어주지 않을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가 이런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취재했는데 다 비슷한 생각들을 이야, 6등으로 밀려나. 그래서, 야, 민주당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 이분들, 예? 정말 엄청 화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아니, 민주당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요. 저쪽은 대통령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또 했어요, 상대적으로.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끼리 똘똘 잘 뭉치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용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그 발언은 틀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집단 지성이 아니고 예? 집단으로 생각이 좀 잘못된 마치 히틀러 1939년 아니, 너무 많이 갔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민주정당이잖아요. 그 연임에 성공했지만 그 연임에 반대하는 사람도 85%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김두관 12점 몇 퍼센트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희귀한 일이거든요.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도 75를 넘지를 않았어요. 예, 넘지 않았고 민주당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투표율이 30%가 채안 돼요. 아니요. 달라 저기 40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ARS 45%. 막판에 예, 막판에 정봉주 의원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투표 참여율이 10%나 올랐다. 하여튼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라. 특히 호남 투표율이 낮았다. 민주당의 본산이라고 하는 전북, 전남, 광주 투표율이 30%가 안 됐어요. 그 지점을 잘 보셔야 돼. 막 나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잘 보셔라.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정봉주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의식에 만약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팬덤 정치, 강성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김두관 후보도 계속해서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던진 방식은 저는 전공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해서 인간적인 서운함, 그리고 나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사실상 뭐 김민석 다른 이런 경쟁자들을 러닝메이트로 한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봤을 때 아, 민주당의 지도부로서는 자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의 어떤 정봉주 의원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기사를 봤는데 계속 민주당의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칭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맥락상 일부 어떤 대단히 강성 이런 분들을 개딸이라는 칭호로 호칭했었는데 그 기사는 그냥 민주당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당원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똥똥 뭉치고 외부에 열어놓지 않으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면 선전을 했었어야 했다. 정봉주 후보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선거 전략적으로 일반 여론조사를 뭐 미리 돌려봤는데 실제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길을 밀고 가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좀 전략에 실패였다. 그러니까 캠프 안에서 좀 전략을 수정하고 예컨대 이제 제일 기분 나쁘게 당원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이 느닷없이 명파리 얘기를 했고 엉뚱하게 비껴나갔다. 논점 이탈을 한 거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못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평가한 거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 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출연해서 인터뷰하셨는데 그때마다 당원들의 힘을 강조하셨어요. 대의원들만 있었으면 난 여기 못 왔다. 1등 할 때요. 1등 할 때 오셔가지고 당원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당원들이 아니었으면 난 못 왔다. 그런데 당원들이 그렇죠, 그분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 그 권리당원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다. 어마어마한 저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전현희, 이현주, 정봉주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두고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정봉주 의원이 들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위원 안에서의 분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이 생길까 봐 정봉주 빼, 이현주 넣어, 전현희 확 밀어올려 이렇게 해서 만든 건 뭐 전현희는 법사위 때문에 된 거고요. 저 그 발언 딱 나왔을 때 아, 전현희는 무조건 당선됐네. 당선된다. 그때 5등의 턱걸이였거든요. 네. 근데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 네. 역시 성공했네. 근데 정봉주는 정 다른 방향으로 성공한 건데 네. 정봉주 후보가 전 의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치인 소신껏 자기 발언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민주당의 그 대의원 당원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봉쇄 조항이 있는 걸 그대로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 다 타당 지지자는 다 전화를 뺐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다 열어놓은 여론조사하고는 달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틀어졌을 건데 네. 왜 여론조사에 기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저기 댓글에 전현희 의원이 그때 5등이 아니라 6등이었대요. 6등이 2등으로 올라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의 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고 민주당이 150만 당원인가요? 네, 150만 권리. 이 150만 명의 권리당원, 물론 이제 다 투표에 참여한 것은 네. 아니지만, 이건 누가 조율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거는 아니, 불가능해요. 정봉주 또 후보가 네. 동아일보와의 전화를 네, 했나요? 네, 네. 그러면서. 이른바 친명 세력이 예. 전화를 돌리고 예. 막 지역에 내려가서 나를 찍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대단히 전 자기 위주 사고인 것 같아요. 몇 명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흐름이었어요. 네. 아 정봉주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옹의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봉주라는 정치인이 보여줬던 어떤 태도와 그 문제 제기 방식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전 당원들이 결론 내린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하다면 약간 조변 섞게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예.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저는 녹아져 있었다. 그건 자초한 거다. 아니,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네.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77% 정도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분들은 어찌 보면 전부 정치로 숙청이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네. 이재명 대표가 가까우신 분들이 됐고 받았고 그다음 그중에 당선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가까우신 분들이 당선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다음 대의원
일반 권리당원의 흐름 전체가 친명이 주류가 돼 있어요. 네. 비명은 끽해야 뭐 나타난 걸로 보면 15%도 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재명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나눠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정도 수준이지. 예. 지금 저 당은 이재명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아버지라면서요. 뭐 그런 정도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좋을지 모르나 그 지지자를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 중도층, 중간층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과연 이 정당이 어떤 정당으로 보일 거냐의 문제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거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팩트만 제가 다시 그 검색을 했더니 2022년도 민주당의 당원이 484만 9,578명이고요. 권리당원이 245만 4,33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당원 절반. 그 권리당은 돈 내는 당원 절반 이 정도 예, 이 정도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내는 당원들이 245만 4,332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거, 당원이 많았는데도 졌어요 지난 선거 때. 왜냐 지금 국민의힘 그 책임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83만인가 4만밖에 안 돼요. 84만. 예. 그것도 이준석 대표 있을 때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 지금 그 권리당원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의 두 배 반 정도 되잖아요. 네, 네. 세 배 정도 되네. 세 배. 240만. 세 배죠. 240만이니까 세 배죠. 세 배 정도 되는데. 네, 84만. 네. 그 숫자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거든. 대통령 선거는 졌잖아요. 그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거든. 네. 제가 드리는 지난 말씀. 지난 선거는 이겼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네. 총선 구도와 네. 대선은 달라요. 지난 총선 때, 지난 대선 때도 총선 국회의원 숫자로 보면 네. 그때는 집권당이기도 했고 의회 다수당이었어요. 그때도 180석 정도 됐잖아요. 네. 그건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하고 뭐 영수회담 제안하고 막 그랬는데 난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어요. 난을 보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보내려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난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연락이 없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실 공방을 하는데 그 축하난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통령실과 제1야당이 갈등하는 모양.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난을 안 보내고 선인장을 보냈어요. 예. 네. 선인장을 보낸 의미는 왜 가시냐라고 할까봐 추가 설명을 하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고통 속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 뭡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까먹었네. 예. 아 고통 속에 꽃이 필 때 더 아름다운 법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적인 협력 관계에서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주당 내 민주진보 진영 애국시민의 지도자로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전 대통령실이 너무 쪼잔하다는 생각이 조국 아,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건 선인장 선인장을 보냈고 대통령실은 보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못 보냈다 이런 거 뭔? 뭐 하는지 아니 당연히 다음날 통상의 관례에 따르면 정무수석이 난 가지고 당선자 축하하러 가고 덕담 나누고 또 그 자리에서 영수회담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이게 좀 국민들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것까지 논평해야 돼? 아 정말 미치겠네 네. 시사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설명 그거 같아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회신이 안 왔다 오늘은 일단 연락 안 할 거다 뭐 이러고 있는 건데요 약간 이제 꽁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정무수석이 지금 예방 네. 온다라 해서 우리 그거 일정 조율하고 있었는데 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 갑자기 웬 난? 우리는 들은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왜냐면
줬는데 안 받았어. 네. 없었어. 이런 약간 부존재 사실은 또 입증이 어려워요. 부존재 입증을. 네. 법률적으로. 네. 네. 나는 마녀가 아니야. 나 네. 보낸 적 없어. 이걸 네. 좀 입증이 어렵건데 민주당이 되게 구체적이야. 아 정무수석이랑 논의하고 있었고 난 얘기는 언제 오기로 했는데 난 얘기는 없었어. 이게 네. 구체적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실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네. 네. 난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사안인가 지금. 네. 너무 소인배 그러니까 소인배 같다. 너무 쪼잔하다. 쪼잔하다. 아니 그거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카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개인 카드로 개인 폰 쓰듯이 개인 카드로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그냥 국민 세금인데 빨리빨리 보내줍시다. 아니 그 네? 가지고 가시면 되지. 네. 그리고 빨리 연락 서로 네. 하세요. 근데 옛날에는 난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지고 가죠. 사람이 갔잖아요. 아니 정무수석이 갑니다. 정무수석이 가나요? 예. 비서관이 아니고? 정무수석이 가서 항상 그 축하란 사진 그 전달 사진 찍히잖아요. 얼굴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진 찍히죠. 예. 네. 근데 그조차도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러진 않겠지. 그러지. 난도 주기 싫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게 그 뭐, 미스매치가 좀 난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떠미는 것 자체가 좀 짜증스럽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잘 맞춰서 하면 되지. 그걸 뭘 우리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뭐 나는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정말 아 정말 쪼잔해 지졸하다 왜 난 가지고 네. 화가 난다 이건 좀 아니다 선인장 보내는 건 좀 재밌네요 선인장 네. 네. 근데 이게 아니 개혁신당은 뭐 보냈어요? 당연히 난 보냈어요 난 보냈어요 네. 도착했어요 그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예, 그 이 뭐야 선인장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자라고 선인장 꽃도 굉장히 어렵게 피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좀 상징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아,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여러 여건상 어렵겠지만 네. 선인장 꽃 피듯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그 저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그 교섭단체 숫자를 좀 완화해라.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완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민주진보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영광군수 이런 데는 출마하지 마라.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잘못하는 거다. 후보 내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교섭단체 그 낮추는 그 문제? 다당제가 정착이 되려면 네. 지금 20석의 그 교섭단체 요건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보여지고 왜냐하면 그 여러 정당이 교섭권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협상 참여 자체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점들은 좀 저는 그 순리대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대가로 무슨 재보궐 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좀 역시 박지원 도사님 같은 얘기고요. 네. 조국 신당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지역구에 도전을 해서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호남의 그 영광군수하고 네. 그다음에 곡성군수하고 두 개가 재보궐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후보를 낼 거예요. 아마 후보 경쟁도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개혁신당은 안 냅니까? 저희도 이번에 10월 16일 날이잖아요. 네, 재보궐선거가 예. 4개 현재 지역이고 예. 한 개가 더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요? 천안시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대법원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5개가 되는데 예. 여기에 저희가 한 뭐 한두 개 정도는 꼭 후보를 내서 네네. 국민들에게 저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도록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